네. 자, 얘는 어때요? 이만큼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럴 괜찮은데 이 여기서 3분의 2 정도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PB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장님 저는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건 원장님 자, 이게 축이 아니라 네. 손상 안 되는 부분 바르고 빗으로 그냥 툭 네. 내려요. 여기요. 자, 보시면 원장님 딱 원장님이 한 판넬을 봤을 때 데미지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딱 이렇게 한 판넬을 딱 보셨을 때 이렇게 딱 봤을 때 손상이 많은 부분이 있고 덜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 끝에다가 얘를 피비 피비를 먼저 네 이렇게 봤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건강모 있는 데 있잖아요. 좀 손상 데미지가 좀 덜 있는 데 있잖아요. 오늘 약 도포를 어떻게 했어요? 얇게 발랐죠? 네, 엄청 얇죠.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핸들링 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베이스를 먼저 손상이 있는 부분에 먼저 하고 그냥 쭉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필터로 그렇죠? 양은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얇죠? 근데 오늘 이 양 도포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2차 영화 지금부터 보여드릴 수 있는데 P1만 P1만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제가 아마 동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미친년아라고 미친년아. 네. 파워소프팅이라고 해가지고 강하게 때려준다는 얘기죠. 지금 베이스를 깔아놓고 강하게 제가 지금부터 때리는데 잡으세요. 이제서 원장님 네. 하고 한번 도포하고 나서 원장님 네, 네. 네. 다시 한번 만져보실래요? 오! 오! 안 발린 머리하고 지금 얘를 발라놓은 머리 오, 이것만 껀질껀질하고 네. 얘는 완전히 비단돌 같다고 봐봐요. 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녹아야 되잖아 원장님.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자, 봐보세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자, 만져보세요. 이것뿐도 없네요. 그쵸? 힘도 없죠? 네. 근데 얘는 제가 pH 9.5짜리 방수소품제예요. 1원 이때는 많이 하셔도 돼요. 원장님 꼭 마셔보세요. 옆에 아니라 와우 이 방식이 옆에 아니라 그죠? 정리가 안 된 느낌이고 정리가 된 느낌. 그렇죠. 네.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피부 언니하고 5 정도였어요. 7:3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무엇을 자꾸 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해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영화에 여기 한번 만져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 거야. 그러면 원장님들이 생각해, 오? pH 9.5짜리는 머리가 녹아야 되는데? 맞는 거지. 이게 이번에 고 많이 생겼어요. 아주 찍혔어요. 고가 찍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이렇게 저는 뭔 얘기냐면 원장님 연화 다 된 것 같아요 했을 때 아니야 연화 안 됐어. 이게 더 빨리 되는 거지. 환원제 역할이 끝나버리면 머리만 더 위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발때 이번에는 원장님 어때요 제가? 아까는 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잡으셨네. 그죠? 이제는 얇게 안 하고. 아까는 연화 볼 때 약 도포하려고 하면 여기서 세워라 내오라 가버리니까 다 여기 연화가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뿌려 못 뿌려 이렇게 되는 거야. 빨리빨리. 지금 알 것 같지? 아, 너 어떻게 했더라? 달아놨는데? 어떻게 했더라? 안 되네. 이렇게 해서 10분 될 거야. 아직 안 됐어. 자, 냄새 맡아봐봐요. 아무 냄새 안 나죠? 이게 연화가 되고 나면 흙냄새가 나는데 생략기도 있잖아요. 흙이고 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가 비교해야 되는 거지. 연화 됐습니다 할 때 그때 보시면 야. 되고요. 아니면 원장님들 잘 모르면 그 유념옷도 있죠. 네. 유념옷도 공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원장님 5분에서 10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원장님 같은 경우에 10분 봐야 될 것 같아요. 10분만 보고 다시 테스트할게요. 이렇게 세워봐요. 연화가 딱 됐어요.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그냥 딱 썼을 때 됐다? 그럼 끝인 거야. 원장님 세워보세요. 진짜 핸드폰을 하니까 뽑아줄까? 연화 된 거예요.
갑시다. 네. 잠깐만. 어, 아까보다 훨씬 그지? 탱글. 이거를? 우리 안양 관악구 일기 우리 원장님들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멋지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롱아이롱의 매력입니다. 한 번째로 만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안양 만안구 우리 1기생 원장님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진 작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곱슬 머리를 다리면서 웨이브를 내는 걸 이렇게 윤기나게 하는 거는 필카밖에 없어요. 이것만 거칠거칠하고 네. 쟤는 완전히 네. 비단결 같다고 뭐 봐요? 뭐.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녹아야 되잖아 원래 그 원리니까 한번 보세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만져볼게요. 자, 만져볼게요. 그쵸? 힘도 없죠? 네. 근데 얘는 제가 pH 9.5짜리 한국 제품제예요. P1 때는 많이 부하셨네요. 먼저 힘을 만져보세요. 옆에 아니라 와우 금방 틀리셨어요. 이 옆에 아니라 그죠? 네. 정리가 안 되면 누구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 되셨나요? 지금 이제부터가 연말. 이해 되셨죠? 여기 한번 만져보시면 옆에 한번 틀릴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생각하고 pH 9.5짜리는 머리가 녹아야 되는데 안 녹고 있어요. 원장님 이렇게 전혀 모르냐면 원장님 연화 다 된 것 같아 했을 때 만약에 연화 안 됐어 이제 딸기 되는 거지 현재 역할이 끝나버리면 머리만 더 위치가 없어 이번에는 원장님 어때요 제가 아까는 얇게 약도 한 번에 잡았어요 그죠? 네. 이제는 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연화 볼 때 약 도포한테 그러면 여기서 세월에 내월에 가버리니까 다 여기 연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 뿌려 못 뿌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빨리빨리 두 번째 지금 알 것 같지? 어떻게 했더라? 네네. 곰주도 줄게요.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하지. 네. 그래서 원장님, 5분에서 10분을 보다니요? 근데 제가 여기 원장님 같은 경우에 10분 봐야 될 것 같아요. 10분만 보고. 갑시다. 네. 잠깐만. 어, 아까보다 훨씬 그지? 탱글. 어디 가시죠?